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 부산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사흘째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늘 하루만 11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요. 자, 부산의 코로나 상황을 이만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흘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하루 22명의 확진 환자를 최고조로 이번 달 들어서부터 진정세를 보이더니 지난 8일부터 추가 확진 환자 발생이 멈췄습니다. 검사 건수당 확진자 수를 가리키는 확진자 발생률도 5.07%를 고비로 급격히 하락해 사흘째 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가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하루 만에 11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총 확진 환자 89명 가운데 20명이 퇴원하고 나머지 69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1분의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합니다. 다른 69명의 환자의 상황은 변함없이 입원해 계십니다. 보건당국은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북 포항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던 중증 환자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의료원에 51명, 부산대병원에 11명의 확진 환자가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병세가 위중한 상황입니다. 중앙 차원에서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환자 보내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는 다른 지역의 위중한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 중인 부산의료원에 군의관 후보생 2명을 투입해 환자 진료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